태초부터 20세기까지 인류가 꾸려온 윤리 역사는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원시기로 원시 법칙인 힘과 폭력이 철저하게 생활 질서들을 좌우하던 시기이고, 제2기는 문명기로 도가,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양과 그리스 히랍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서양 정신문화가 중동지방을 경계로 차별성을 정착시킨 때이기도 하다. 제3기는 격동기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저항운동이 본격화되어 정의 문제에서 실천이 이론을 선도한 시기다. 현재의 동서양 윤리구도는 2기에서 기초가 형성되고 정착된 점에서 윤리 개념상 매우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제1기인 원시기를 벗어나 2기인 문명기에 접어들 즈음 동양에서는 소국과민의 이상사회를 그린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과 유가의 인을 최고 덕목으로 한 성선설과 왕도론이 동양 철학을 이끌어오다 후기에는 유가 사상이 대세를 이루고 제3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문답을 통해 남녀평등과 귀족적인 이상 국가를 세우면서 현재 서양 사상의 뿌리인 배분주의의 터를 잡고 제3기를 맞게 된다. 이때를 대개 동양은 BC 604년경부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질적인 서방 문화와 만남으로 혼돈을 겪기 시작한 1800년대까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상국가를 논하던 BC 469년부터 사상을 이어받은 유럽과 구미지역에서 노동자 등 피아파 계급이 투쟁이 기세를 올리며 저항을 시작한 서기 1800년대 중반까지이다. 제2기인 문명기 특징은 원시기 불완전했던 윤리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일었던 윤리학의 전성기다. 당시 서양에서는 규범주의 윤리학으로부터 도덕감 또는 윤리감을 실현하는 것이 윤리의 목적이라고 본 감정주의 윤리학 등 여러 학자의 주장들이 분분하다가 2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윤리학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논리적 모순은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윤리학은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폐기 처분하라고 한 우모티비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논의되던 때이다. 그런 속에서 서양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윤리는 이슬람교, 유대교 또는 기독교적 종교윤리에 깊이 의존함으로써 종교로부터 격리된 인생은 인격이 빠진 하나의 동물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낳게 하고 그 같은 인식은 사람 자체만으로는 인격을 실현하는 데 부족한 존재라는 바탕인식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에 의존하지 않은 사람들 관계는 이기주의 대립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일상이 되면서 관계의 많은 부분에서 경계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서양에서 종교가 기복사상보다 윤리규범적 부분을 더 크게 가졌던 데 대해 미국 정신의 종말의 저자 앨런 블룸의 말에서 단편을 볼 수 있다. 가족의 결속은 주로 성스러운 날, 공통의 언어, 대부분 가정에 퍼져있는 일련의 인용문에 의해 형성되었고 가족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것도 이것이었다. 모세와 율법, 예수와 그가 가르친 형제애가 상상력에 의해 존재했다. 시편과 복음서의 구절들이 어린이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교회나 유대교 성전에 참석하고 식탁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생활 방식이었고 민주사회에서는 가정의 특수 임무로 여겨지고 있는 도덕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도덕적 가르침이라는 것이 곧 종교적 가르침이었다. 추상적인 교리는 없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세상은 우리를 지지하고 불복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라는 감각은 성경 이야기 속에 구체화하였다. 인격은 종교에서 얻어야 하나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있었다. 그리고 신의 인격은 현실과 너무 먼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었다. 서양 문화 중에 근대와 현대까지도 장검이나 총기 등 무기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내 것을 앗아가려는 늑대 근성이 근본에 있다는 관념 때문에 인간관계를 신뢰보다는 경계 대상으로 보게 된 정신문화 때문이다. 이같이 서양 윤리 문화가 성서적 윤리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서양 윤리학의 진행은 인간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피해 사회개혁론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같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당시 서구 유럽은 배분주의 사상에 심취하면서 사회변혁기에 편승하여 인여같이 논쟁이 뜨거웠다. 그중 한 사람 미카아도는 말하기를 자본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형태가 지대이든 화폐이자든 사업이윤이든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고 말하면서 잉여가치를 노동자가 무상으로 행하는 노동,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를 보전하는 노동량 즉 그의 임금의 등가를 생산하는 노동량을 초과하여 행하는 노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자본가 일방이 독점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잉여가치는 철저하게 노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주인인 노동자의 소유권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잉여가치 본질을 노동자 편에서 이론화하고자 한 것이 이른바 잉여가치 논쟁의 목적이다. 때를 맞춰 서양에서는 지배계층에 눌려 살던 피아파 계급, 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싹을 키워오던 인간평등 이념을 표면화시키며 실천이 이론을 선도하는 제3기인 격동기가 시작된다. 불평등한 인권유린의 불만에 찬 계층들이 평등실현운동의 길을 불어넣으며 기존의 사회윤리에 대한 일대 수술을 가하기 시작한다. 구 러시아 혁명에 이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운동 미국에서의 흑인 해방운동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개혁 세력의 관념에서 집권 자본가에 의해 타향된 사회정의 쟁취는 집권 자본가 계급의 타도에 있고 인간 평등은 가치 소유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 실현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상을 보면 인간 평등은 생산과 소비를 공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산민주주의자가 되었다. 또 다른 그룹은 인간 평등은 억압받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는 것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 평등 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그 실천 이념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민주주의 정치 사상들을 양산하며 20세기 냉전 대립을 주도한 거대 모순덩이가 되어 인간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다. 1900년대 냉전 구도 속에서 영국의 민주주의 청서에 의하면 인구 1억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민주주의가 어떤 자연 재앙보다도 큰 인위적 재앙을 몰고 온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 평등을 내세워 억압받는 하부계층의 고통을 면해줄 목표를 제시한 점에서 가난한 서민, 노동자, 농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가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평등하다는 객관적인 논거도 없이 모호한 상태로 사용되고 실천 과정에서 모순에 부딪혀 독재사회가 아니면 분열사회 양상으로 이행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도 근본은 진보사상이므로 끊임없는 개혁 요구로 사회가 어지럽고 민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집권층일 경우 필연적으로 독재적인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주의 역기능은 이념의 강성에 밀려난 탈윤리 경향으로 사회의 윤리적 갈등이 증폭된다.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그룹은 인간 그 자체에서 평등을 꾀함으로써 거칠게나마 열등한 계층의 인권심장을 이루고 시장경제로 부유한 삶은 이룬다. 그런데 공산민주주의 그룹은 공동생산과 분배 등 지극히 형식적인 배분주의 방식으로 인간 평등을 실현하려 함으로써 이념의 강성 영향의 윤리가 사회에서 밀려나는 데다 공산주의 이념의 특징인 개인 욕구 지향의 인간적 본능까지 억압하는 경향 때문에 인민의 경제 의욕을 질식시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의 결과를 맞게 된다. 서양에서 민주개혁이 들불처럼 일던 때 동양 특히 한반도의 윤리 환경은 조선조 5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깊게 뿌리내린 유교 문화가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화의 과정으로 뿌리째 흔들렸고 1950년 6.25 전쟁을 맞으며 온 참전국들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더욱 다양성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런 경향은 휴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것에 더하여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 발전의 목표를 따라 외래 문화 유입의 대세는 원치 않는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인지되는 동서양 문화 특징은 서양은 사회윤리가 잘 발달하고 동양은 가정윤리가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양의 평등의식과 동양의 서열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즉 현대 세계윤리 대세는 사회윤리가 우수한 나라와 가정윤리가 우수한 나라들로 대별된다. 이런 현실은 그 모순으로 사회윤리가 우수한 나라들은 가정윤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윤리가 우수한 나라들은 사회윤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윤리체계 내에 존재하는 모종의 특이 기제가 일으키는 영향 때문일 것이라는 데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그동안 우리는 실천 개념인 도덕을 도와 덕의 두 가지 실천 원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윤리학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윤리 속성이 다르다는 윤리이원적 현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이원적 현상은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이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족의 위계질서 속에서 도덕적인 인내와 이해로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에 제소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하면 그때부터 가족적인 의미, 질서, 안개, 감정, 정서는 모두 파괴되고 만다. 반대로 회사 등 사회적인 업무에서 관리자가 사규나 법규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후배, 사랑하는 동생 학교 동문을 자의적으로 채용해서 덕을 베푸는 가족 같은 선배 관리자로서 조직을 구성하면 업무 외의 인간관계가 작동하면서 조직 질서가 흩어지고 기능이 타성에 젖어 무너지게 된다. 이는 윤리체계 내에서 사회윤리와 가정윤리가 독립적이고 전체윤리 영역에서 영역 다툼을 일으키는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동양 지역에 속하지만 1960에서 70년대 사회윤리에서 중국과 한국은 무질서하였었지만 서양 문화를 추종하던 일본은 질서가 잘 서 있다. 는 것이 여행해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데 가정의 응집력에서는 두 경우에서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필자가 경험한 경우로서 일본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자 부인이 한 달도 채 안 돼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서울로 관광여행을 온 것이다.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거침없이 용납되는 문화가 윤리위원 성의 현실을 사실로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20세기 이후 서구화되면서 핵가족화되는 것이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이치가 다른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동서양 윤리문화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속사정 서양 윤리문화에 기인하는 사회적 특징과 동양 윤리문화의 가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다른 윤리 환경을 갖게 된 것은 동양은 과거 윤리 도덕학적 지식이 일반인에게 직접 교육되는 구조였는데 비해 서양은 많은 학자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직접 교육되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양 윤리학자를 살펴보면 국민 윤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윤리론이나 윤리학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동양의 학문적 환경은 도학적 또는 성리학적 이념을 통한 윤리 규범을 평소 향교나 서다를 통해 교육하거나 정치 이념을 통해 일반인에게 직접 뿌리내리는 구조였는데 서양은 인간이 행할 바 윤리는 교회와 성당에서 성서의 계율에 의존하는 문화가 생활화된 상황에서 기득권을 잃은 윤리학은 그저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일반인에게 생활윤리로 직접 교육될 경로를 잃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성서윤리의 기득권을 피해 다른 경로를 찾게 된 것이 배분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운동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민주주의 플랫폼의 사회개혁문들을 양산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대중을 응집하고 민주화운동으로 사회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다음은 윤리학을 대표하는 몇 학자의 논리를 동양 부분과 서양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난해한 윤리학을 극복하는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